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고 보면 흥미로운 음식 이름 8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간짜장. 간은 짜게 만들었거나 갓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건네 대용자로 쓰이는 방패간으로 물이나 육수를 넣지 않고 만든 짜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래떡. 가래의 뜻은 목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아니며 둥글고 길게 만든 토막을 말하는 단어, 농기구 가래 유래, 갈래의 옛말인 가래에서 유래 등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갈매기살. 돼지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부위로 횡격막의 다른 말인 가로막이 붙어서 가로막살이라고 하다가 전미사가 붙어 가로막이살, 이후 갈매기살로 변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떡. 개는 멍멍이를 의미하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것 혹은 가짜를 지칭하는 접두사라는 설과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부족해 겨를 섞어 만든 곁떡에서 변형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닭똥집. 모래주머니, 근위 등이 본래 명칭인 부위로 손질할 때 나오는 모래와 음식의 혼합물이 똥과 유사해서라는 설과 똥집이 소화기관인 위에 속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빅파이. 빅의 철자는 빅이 아닌 빅으로 빅토리 파이를 줄여서 빅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승리의 파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사약.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죽을 사, 약, 약이 아니고 임금이 하사하는 약이라는 뜻의 줄, 사, 약, 약입니다. 여덟 번째, 엿기름. 보리를 싹만 틔운 후 건조시킨 것으로 술, 식혜, 엿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기름은 기르다의 명사형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이는 옛말로 보리기름이라고 칭했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약을 들라라 막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전 진짜 당연히 사과 죽을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네요. 전 예전에 그 과자 빅파이 먹을 때 조그만하잖아요. 네. 안에 딸기심 들어있고 이렇게 조그만한데 왜 빅파이라고 하는지 몰랐었는데 그 빅이 그 빅이 아니에요. 오늘은 알고 보면 흥미로운 음식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